인숙 씨가 교편을 잡았던 초등학교. 건물은 바뀌었지만 첫 출근하던 날의 설렘은 어제마냥 생생하다. 정말로 많이 와보고 싶습니다. 어떻게 변했는지. 그때의 설렘을 안고 60여 년 만에 학교로 들어선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그때 어머, 그렇습니까? 네네. 네. 63년, 네. 당신 몇 개 다음 찾아봐. 36개, 2월 20일, 63년도 같으면 있습니다. 62년도에. 못 알아보겠네요.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. 야가 영철이고, 영철이네. 어, 아, 영철이야, 영철이. 지금. 소사, 급사. 어, 급사 그래. 어. 이게 난가, 이게 난가. 보자 보자, 내가 보면 되지. 여 선생님 그 있는데 그 아마. 아, 둘째 분에. 예, 둘째 분이 있지. 둘째 여기 당기다 맞죠? 네, 맞아. 여기 당기. 그래, 그런 것 같아. 여기 둘째. 그게 노인숙입니다. 정말 관계가 무량합니다. 진짜로. 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싶어서. 남편이 먼저 알아본 꽃다운 인숙 씨다. 국민학교 건물을 매만다고. 인숙 있네? 네, 64. 여기서 변곡 국민학교로 발령난 거 있네. 네. 와! 있네, 그래 있어요. 이야, 아 참. 시골 아들이라서 거의 만 집 나오죠. 이래갖고 여기 그렇게 돼가 있죠. 참 시골 아이들 불쌍하게 딱 공부하고 크고 그랬습니다. 시골에서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그래도 그 배움의 여유기라는 거 그건 참 예뻐요. 방과 후에도 그래 꼭 하고 싶은 아이들 남아가지고 공부를 더 시키고 합니다. 저거 하고 싶어 해서. 인숙 씨의 고향이었기에 더 정이 갔던 아이들이었다. 교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? 이게 무슨 교실이야? 북한 교실. 아, 진짜 수가 작아지니까 이제. 아휴,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. 아이들 가르치던 그것도 수가 작으니까 이게. 그냥 한 곡 쳐봐라. 어? 만져도 되면. 궁금하야. 네, 궁금해. 옛날 궁금했잖아. 이제 와서 처음 들은 거. 그 옛날 음악 시간을 가장 좋아했던 인숙 씨였다. 학교 제가 가르칠 때 노래를 좋게. 당시 학생들의 신체 검사를 하러 왔던 공중보건의 자훈 선생. 여기서 우리 집에 사람이 추근기에 솔베이지의 노래를 틀고 있는 걸 내가 지나다가 듣고 좋은 노래를 누가 들까 보고 신랑도 그거 들어와서 처음 만난 거예요. 부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. 그때의 기억은 선명한데 연주는 영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. 피아노 몇십 년 하지 손가락 꼽아서 아파서 잘 안 되네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그래도 정말 많이 납니다. 네. 어떤 생각? 내가 이렇게 했었던가. 너무 아주 보기 좋고 너무 좋았거든. 그렇게 빠른 동작이 오늘은 이게 안 돼. 좀 애처로워. 몇십 년을. 너무 애처로워. 몇십 년을 안 했는데. 학교 선생님하고 했으면은 지금도 교장으로 퇴직했을 겁니다. 제가. 자기 동기들은 다 그랬으니까. 다 교장으로 퇴직했으니까. 편안하게 퇴직금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잖아요. 그런데 나는
아직도 병원에 매여가지고 일해야 되고 퇴직금도 못 받고 가슴이 좀 뜨끔뜨끔해야 됩니다. 그런데 퇴직금이 없잖아. 그런데 그냥 난 일을 해야 그런데 돼. 가장 좋은 퇴직금이 세 개가 있잖아. 아, 삼남매. 그 알아차리네. 그것처럼 중요한 퇴직금이 어디 있어? 자녀들 잘 키워놓은 거. 그거는. 오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간다.